예, 이번에는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모실 분은 KB증권의 공원배 수석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공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가져오신 주제를 봤더니요, 패시브 투자와 자산 배분 ETF 포트폴리오, 요 네. 주제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 주제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슈가 있으셨겠죠? 네,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파트가 ETF랑 예. 패시브 전략을 맡고 있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3%. 근데 보시니까 너무 액티브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가 좋다, 패시브가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네.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해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패시브 투자에 대해서 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시작을 해 주실래요? 네. 우선 패시브와 액티브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패시브와 액티브는 투자 방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용어로는 이제 스타일 전략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단어는 이렇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패시브하게 투자하면 패시브, 네. 액티브하게 투자하면 액티브입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저같이 이제 금융업종 종사자 예. 그리고 투자 파트에 있는 분은 이 패시브랑 액티브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랑 파생상품, ETF 이런 것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네. 패시브 업종에 속하고요. 예. 종목을 선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액티브에 속한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이 만나면 싸워요. 왜요? 어떤 방식이 맞냐? 아, 어떤 아, 게 이제 지금 뭐 패시브로 해야 되냐, 액티브로 해야 되냐. 지금 결국 네. 지금 시장 상황에 어느 수익 방법이 더 맞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패시브와 액티브는 사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예. 패시브가 유리한 장세가 있고요. 뭐 대세 네.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패시브가 유리하겠죠. 예. 근데 또 박스권 장세에서는 액티브가 유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장세를 떠나서라도 패시브와 네. 액티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배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 투자자들도 요즘에 이제 WM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계좌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이유가 계좌를 보니까 전부 개별 종목으로 깔아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투자, 말 그대로 다 액티브 예.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투자 고수가 아닌데 네. 전부 개별 종목으로 깔아놓는 이런 고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액 투자면 네. 기대 수익률이 높은 네.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분은 패시브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고객의 계좌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것들을 조금 더 액티브의 노출을 조금 줄여서 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의 변동성, 네. 플럭추에이션이 조금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올해 한 해에는 뭐 제가 뭐 수익률이 좋았어. 그런데 예. 내년에는 수익률이 안 좋아. 이런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좀 이제 수익률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는 패시브와 액티브를 이렇게 같이 담아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저희 KB에서 저희 하우스뷰 기반의 ETF 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도 사실은 패시브와 액티브가 섞여 있어요. 네. 뭐 코어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코어 포트폴리오가 패시브 포트폴리오, 그리고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가 액티브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비중을 배분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자산을 배분을 할 수도 있고요. 지역을 배분할 수도 있겠죠. 네. 보시면 미국, 유럽, 뭐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스타일도 배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스타일 배분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예, 저도 근데 공수성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가 기관 투자하고 개인 투자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 기관 투자는 아무리 장세가 달리는 장이라 하더라도 패시브하고 액티브의 비중 조정은 있지만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요즘 우리가 3월 이후로 이제 증시가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 처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공수성님은 처음에 언제 주식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달리는 증세 때 처음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주식 투자에 나쁜 습관이 쉽게 배더라고요. 이렇게만 맞습니다. 하면 쉽게 벌리느냐. 근데 이런 찰나에 이 액티브, 패시브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게 패시브와 액티브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준비를 해 봤는데요. 표를 한번 띄워 주시죠. 네, 우선 패시브하게 투자하는 것을 이제 패시브 펀드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ETF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인덱스를 추종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액티브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익률의 목표가 틀려요. 네. 나중에 수익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 수익률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시장 평균 정도를 네. 추구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액티브 펀드는 시장을 이기는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를 알파라고 하죠. 그래서 네. 알파라는 용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사실은 알파를 검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액티브 펀드들이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추구하는 수익률이 자체가 완전 틀리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도 틀립니다. 그래서 패시브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탑다운 방식으로 지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 다만 지수를 선정하지만 유망 지수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뭐 S&P 500 지수를 선정을 할지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지수를 선정할지 유망 지수를 선정하게 되고요. 반대로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네. 유망 종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섹터 전략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비용이 비싸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네. 특징을 말할 때 저는 이제 3저, 3고라고 말을 합니다. 네. 패시브 펀드는 3저예요. 세기가 네. 낮아요. 네.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하루에 많이 가봐야 뭐 3% 5% 네. 진짜 많이 가도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네. 개별 종목은 뭐 30%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낮아요. 그런데 동시에 리스크도 낮습니다. 그렇겠죠. 덜 빠지니까. 네. 여기까지는 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또 하나 네. 비용이 낮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펀드를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ETF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ETF의 운용 보수가 예. 액티브 펀드의 운용 보수 평균의 절반 이하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 뭐 SPY, IBB, VOO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VOO 같은 경우 30bp밖에 안 돼요. 0.03%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낮다는 점. 예. 근데 액티브 펀드는 당연히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세 가지가 높아요. 또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네. 여기에 따른 리스크도 높아지고 예. 또 하나 여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비용인데 네. 비용도 높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비용이 높겠죠. 근데 펀드에 투자할 때만 비용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 간접 투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개별 주식에 투자할 예. 때 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돈이 왜 드는지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적어도 제가 말하는 무형의 코스트가 발생을 한다는 어떤 겁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 적어도 네. 증권사 레포트 한 번 정도는 뒤져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거기에 뭐 재무지표 한 번 정도 봐줘야 되고 그렇죠. 또 뉴스도 한 번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이게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무형의 코스트라는 겁니다. 그렇긴 하죠. 예. 기회비용이니까. 지수에 투자하면 어때요? 기술주 잘 가네. 기술주 ETF 투자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형의 코스트까지 생각을 하면 직접 투자할 경우에도 사실은 패시브가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있습니다. 빈번히 매매하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비용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보면 패시브를 또 설명해 주시려는 이유가 액티브 못지않게 패시브 투자가 효과성을 발휘할 때가 있다. 뭐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패시브 투자가 최근에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문을 보시면 액티브 펀드 운용사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반대로 네. 블랙락 같은 패시브 회사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수익률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을 사실은 1대1로 액티브 펀드랑 패시브 펀드를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액티브 펀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수익률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신문을 보면 액티브 펀드들의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데 최상위권에 있는 것도 액티브 펀드, 네. 그리고 최하위권에 있는 것도 액티브 펀드입니다. 아, 역시 네.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개별 종목 투자했을 때랑 똑같은 결과라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네요. 네. 네. 그런데 평균은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네. 한번 띄워주시죠. 네.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이 벤치마크 수익률에 미달하는 미국 주식형 펀드의 비율입니다. 네. 보시면 벤치마크는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이고요. S&P 500. 그런데 이 S&P 500 지수를 언더퍼포먼하는 비중이 과거 15년 동안 평균을 내봤더니 네. 얼마예요? 58.5%. 예. 절반이 넘습니다. 60%에 육박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수익률을 1대1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평균적으로 예. 봤을 때는 패시브 펀드가 우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 패시브 펀드가 왜 대세가 되고 있냐. 그 부분은 수익률 때문만이 아니에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용입니다. 비용. 가성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가성비 하면 귀가 번쩍 뜨이시는데 코스트 대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액티브는 코스트를 써도 수익률이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패시브 펀드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수를 투자할 때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일반인이 투자를 할 때 지수에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생깁니다. 네. 그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PT에서 첫 번째로 제시했던 거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다. 네. 네. ETF에 투자하면 지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수는 대부분의 지수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씁니다. 물론 예.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지만 예. 대부분의 지수들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쓰고 있는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예. 이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가 약 30% 1등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주가는 맨날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변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오르고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오르겠죠. 예. 그러면 지수 내에서 이 종목의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즉 모멘텀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 달리고 있는 말들의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네.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낮아지는 자연스러운 리밸런싱 효과가 지수 투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시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밸런싱을 맞춘다. 네, 예. 맞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수 정기 변경과 리밸런싱이라고 네. 이렇게 두 번째를 제시를 했는데요. 예. 어제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었죠. 네. 총 10종목이 편출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저희가 알고 있는 지수는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리고 MSCI도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지수 정기 변경에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이 제가 하는 일들인데 예, 예.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 이유가 지수는 아무렇게나 구성 종목을 넣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룰 베이스로 네. 특정 조건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시가총액, 그리고 거래량, 유동성 네.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야 되고 또 시장을 잘 대표할 수 있는 그 지수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담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네. 항상 기업들의 가치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의 편출입 종목을 정기 변경을 하는 그렇죠.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네. 6개월 혹은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네. 이런 정기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 정기 변경 효과는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좋은 놈들이 편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지수 내에서 펀더멘털이 나쁜 놈들이 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네. 불량 식품들은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가 네.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S&P 500 지수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뭐 할아버지가 S&P 500 지수에 쭉 투자하고 있으면 네. 트렌드를 계속 반영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S&P 500 지수에 특정 조건을 편입을 했기 때문에 충족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테슬라는 근데 S&P 500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수 정기 변경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까지 기업의 변화 분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자, 그러니까 지수 중심으로 한 패시브 투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호재성이 저절로 반영된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세 번째는 또 뭐? 세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기업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아. 당연히 여러 종목에 투자하다 보니까. 네. 이 분산 투자 효과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패시브가 좋냐 네. 액티브가 좋냐 라는 네. 저희는 분명한 걸 좋아해요. 결론을 내주셔야 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패시브에 있으니까 네. 패시브가 좋다라고 말하지만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네. 글로벌 이 자신의 방식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서 네. 패시브가 맞을 수도 있고 액티브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문 지식을 갖춘 뭐 투자자, 네. 뭐 일반인이라도 한 기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네. 펀더멘탈 가치를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개별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그거는 오케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이 3%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경제 지식과 금융 지식을 네. 알기 위해서 지금 코스트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 다 쓰시는 거죠. 기회비용인 거죠. 예, 그렇죠. 이런 코스트들을 써야 되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조차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지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주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주식을 하고 싶은데 지식이 없는 경우 초보자 네. 이런 경우에는 ETF 먼저 시작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예. 쭉 보니까 존 리 대표님도 나왔어요. 예전에 나오셨죠. 네. 네. 제가 되게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인데 가치 투자 제 그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네, 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치 투자를 하고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 예. 팔 때는 언제냐? 펀더멘탈의 가치가 변화할 때 팔아야 된다. 그런데 이 일반인이 기업의 펀더멘탈 가치가 변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뭐 존 리 대표님은 쉽게 아실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개별 종목을 가져가고 자신 있는 개별 종목을 가져가고 코어로는 이제 지수 투자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공수석님 말씀에 거의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추가적으로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제 패시브 투자가 액티브 투자를 이긴다라고 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장표를 보면 네.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끼어져 있는 기간에 대한 수익률들을 주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스 장세에서는 당연히 패시브가 좀 나을 텐데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요즘 장세 달리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우리 계속 액티브 비중이 훨씬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조정 장세를 때 우리 네. 공수성님께 연락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면 좋을까? 그 장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15년의 평균 수치입니다. 네. 15년에 금융위기가 올지 저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네. 주가가 달릴 때 장기 3개월, 6개월 수익률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있는 분들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트레이딩은 하시지만 투자는 쭉 하시잖아요. 그렇죠. 전체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완전히 발 빼지 않는 한 그렇다는 네.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예, 또 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패시브 투자가 예. 왜 대세가 되는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또. 장표 한번 보시면요. 네. 왼쪽 표를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의 비중입니다. 네. 2006년도를 보시면 수치가 16%인데요. 그렇네요. 2018년 기준밖에 안타깝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7%입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은 아마 제 생각에 40%까지 갔다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약간 그 투자 트렌드가 바뀌는 건가?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건? 그 주인공은 바로 ETF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ETF. 예. 그 오른쪽 표를 보시면 네. ETF 시장이 그러니까 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왼쪽 그림처럼 꾸준하게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위기 하락장에서도 급락장에서도 급등장에서도 횡보장에서도 한 해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전체 주식시장에서 ETF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말 기준인데 네. 12.6%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 14%까지 됐을 것 14%까지. 같은데요. 네. 이렇게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성장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반인 투자자들한테 ETF를 권유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예. 실제 ETF의 주요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전문 기관 투자자고요. 저희가 생각하면 패시브 자금들 네.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의 차이는 패시브 자금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 큰 덩어리의 규모는 전부 다 패시브하게 들어옵니다. 꼭 네. ETF가 아니더라도 예. 뭐 예를 들면 한국 시장을 전체를 사겠죠. 네. 그럼 코스피 200 전 종목을 바스켓으로 묶어서 사는 네, 네. 그런 거래를 합니다. 그런 거래를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외국인은 저희 한국 전체 주식 시장을 삽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는 미국 투자자, 그러니까 네. 전문 정말 돈이 많은 뮤추얼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 네. 봤을 때 현미경으로 들여봐야 됩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2%밖에 차지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액티브한 거예요. 네.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산 배분을 하는 정말 규모가 큰 자산 배분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네. 한국 시장은 또 액티브. 한국 시장을 사는 것 자체도 액티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신흥국 전체를 사죠. 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신흥국 전체를 사는지 예를 들면 중국, 미국, 중국, 한국, 인디아, 대만 이런 애들이랑 한국을 같이 사는지 아니면 한국만 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하게 들어와서 한국장이 오르는지 아니면 한국장만 사는지 네. 만약에 한국장만 산다면 유독 신흥국 내에서 한국 시장을 좋게 보게 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문 투자자조차도 이런 패시브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소액 투자기 때문에 예. 일반 투자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패시브하게 투자하지는 말라. 아. 액티브하게 투자하고 같이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지 네. 뭐 제가 패시브만 하라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신흥국 시장 투자했을 때 전체 신흥국 시장 전체를 투자했었을 때와 그냥 한국만 딱 지정해서 투자하는 비중이 그 차이가 어떤 뭐 집계가 나온 게 있나요? 그거는 매번 틀려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신흥국 MSCI 지수 내에서 신흥국 내에 속해 있고요. 네. 두 번째 비중에 있어요. 제가 그 비중은 정확하게는 지금 이제 예. 아닌데 인디아가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2등인데 그러니까 신흥국을 같이 산다는 거죠. 이제 예. 따로 따로 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아주 드문 액티브한 예. 행동. 근데 그거는 이제 시점마다 틀려요. 네.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네. 저희 증시가 좀 유독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신흥국 내에서 네. 그때는 사실은 이제 액티브한 자금들이 많이 유입됐다. 그때는 그 액티브한 자금들이 유입이 됐는데 네. 실제 경로는 패시브하게 들어왔다. 아, 패시브하지만 형태가 결국 액티브가 돼버린. 네, 그분 입장에서는 액티브한 투자가 되는 거죠. 예. 사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네. 오늘 재밌는 거 많이 알게 되는데요, 저도. 예. 그 다음에 봤더니 EMP란 하는 걸 이제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이제부터 이제 본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EMP는 ETF로 50% 이상을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는데요. 아. 그냥 쉽게 ETF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ETF 자체가 하나의 포트폴리오예요. 뭐 예를 들면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뭐 SPY ETF라면 네. 이 SPY는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가진 하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이미 잘 분산된 투자 비그린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잘 분산된 투자 비익을 ETF로 자산 배분을 하면 어떨까? 자산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효율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분산이 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분산을 하는 투자 비익을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자산 배분 EMP입니다. EMP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산 배분 EMP에서는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ETF를 투자 비익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액티브한 EMP도 있습니다. 뭐 예. 주식형, 예를 들면 테마를 잡은 ETF도 있고요. EMP도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 성장주 EMP 이런 것도 있고 제가 9월 달에 자료 쓴 것 중에서는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 테마에 테마로 ETF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 무슨 우리나라 정치인 네. 테마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네. ETF로 액티브하게도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가 네, 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 하나 도식을 해봤는데요. 예. 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죠. 띄웠나요? 예. 도식인데요. 보시면 당연히 투자 자산군은 전 세계 전 자산입니다. 자산 배분 네. EMP를 도식을 해온 건데요. 네. 제가 자산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ETF는 패시브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지만 액티브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이유는 여기 오른편에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 마켓은 강역 뭐 이런 시장 강력에 투자하는 전략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브로드 마켓, 섹터, 띠매틱, 테마 이렇게 네. 가면서 좁혀가죠. 보시면 예. 전략들이. 그래서 이렇게 좁은 범위로 좁혀가면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뭐 시장 지수나 섹터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띠매틱 ETF입니다. 테마형 ETF라고도 하고요. 뭐 친환경 ETF 대표적이죠. 저희 네. 포트폴리오에도 ICLN이라는 ETF가 들어있는데 네. 네. 뭐 요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뭐 2차 전지 유명한 ETF가 LIT가 있죠. 네. 테슬라에 투자하시겠어요? LIT ETF에 투자하시겠어요? 이거의 문제입니다. 아.
조금 더 안정성이 있게 가져왔을 때죠. 네, 이제 그 좀 보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됐네요. 예. 어려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 장표는 어떤 의미로 또 가져오셨는지 궁금했어요. 글로벌 자산 배분 ETF에 왜 투자해야 하나 하면서 약간 복잡하게 생긴 걸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글로벌 자산 배분 EMP는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다니고 예.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예. 이거 네. 한번 장표 좀 한번 띄워봐 주시죠. 네, 장표 한번 띄워봐 주시죠. 예. 이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네. 어셋 킬트라고 합니다. 네. 이 어셋 킬트는 15년간 과거 15년간 제가 이제 15년으로 잡은 거거든요. 예. 매년도 자산군별 수익률을 가장 높은 순위에서 낮은 순위로 매년도 이렇게 나래비를 네. 세운 일렬로 세운 네. 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 킬트라는 게 한국말로는 이제 누비미블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자산군별 수익률을 이렇게 누벼서 붙였다고 해서 어셋 킬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최상위권에 있는 수익률 네. 보시면 이제 위쪽에 있는 이 어셋킬트의 이제 예. 그림 글자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네. 색깔로 보시면 되는데 예.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제가 굉장히 이 그림을 보여주는 사람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는 이 최상위 제일 첫 번째 벽돌에 있는 데 매년도 투자를 예. 하고 싶다라고 예.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예. 이러기 위해서 니네 전문가들을 쓰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겠죠. 라고 예.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자산의 특성이 변동성도 예. 있고 수익률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특정 자산이 예. 매년도 똑같이 최상위에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과거 15년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2014년과 15년에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단 한 번 미국 리츠가 자산 내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매년 네. 제일 위에 있는 색깔이 다 바뀌었는데 그 두 개만 딱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07년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글씨는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예. 2008년에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제일 밑에가 있죠. 그렇죠. 네. 한 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자산이 또 그 다음 해에 가장 또 안 좋은 자산이 되고요. 곤두박 주쳤네. 네. 이거 종목이 어느 쪽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제 유가랑 신흥국 주식입니다. 아, 예. 물론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죠. 예. 근데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또 1위를 차지해요. 또 다음 해년도 보시면 2009년도 보시면 제가 또 빨간색 그러네. 동그라미 쳐놨죠. 또 높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예. 타야지만 되냐라는 것이죠. 자산 배분이 나온 이유는. 네네네. 그래서 또 하나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검은색. 제가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줄을 쳐놓은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이제 그 EMP 포트폴리오인데 예. 이제 과거 15년 동안의 수익률을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를 표시를 해뒀습니다. 딱 안정적인 박스권에서만 싹 움직이네요. 그렇죠. 중간에 있죠. 보시면 네. 눈치채셨겠지만 중간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목적은 네. 최상단에 위치한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 최상단과 최하단에 있는 이런 자산들을 섞어서 황금 비중만큼 섞어서 네. 중위권의 수익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장기 포트폴리오 경우 중위권의 수익률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중위권의 수익률은 왠지 기분이 나쁘시죠. 싫죠. 다 못 먹은 네.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코어 세틀라이트라는 전략을 쓰고 코어 있습니다. 코어 세틀라이트? 네. 패시브하게만 투자하면 예. 이렇게 가운데 있는 중위권의 수익률을 만들 수는 있지만 수익률이 높은 걸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액티브한 부분을 조금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게 보는 뷰가 있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리서치 센터의 뷰를 가져다 쓰는데 네. 저희 회사에서 좋게 보는 자산들을 조금 더 담거나 이렇게 해서 이 액티브한 비중을 조금 추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산 보통의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는 중앙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을 목표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최상위는 아니지만 예. 중상위 정도를 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건 어때요? 외국에서도 패시브 투자 방법을 많이 선호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있을 텐데 네. 국내도 있을 거고 네. 이렇게 약간 액티브성을 섞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고객이 더 선호도가 높나요? 아니면 외국이 더 높나요? 외국은 사실은 이제 패시브가 좀 높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자산 배분도 패시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액티브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다 패시브 툴이 아닙니다.
정말 뷰만 반영해서 저 개인의 전망만 반영해서 네. 좋은 것 같은 것만 비중을 높여놓는 이런 포트폴리오는 이제 액티브한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고요. 네. 반대로 이제 글로벌 지수를 고려하고 벤치마크를 네. 고려해서 중앙 정도 오도록 만든 게 이제 패시브 포트폴리오인데 블랙락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패시브 회사고 블랙락의 성장과 일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블랙락 가장 큰 회사가 됐죠. 네. 그래서 또 포트폴리오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예. 수익률에 그래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결정 요인이 어디에 달려 있냐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요. 예. 또 하나 그 전에 하나 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네. 이 표를 보시면 맨 오른쪽을 보시면 네. 2005에서 2019년 네. 각 자산의 평균 연환산 수익률을 매겼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검은색이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인데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제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라면 다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수익률을 대충 보시면 신흥국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낮고 미국 하이힐드 그래서 채권 자산군 내에서 가장 불같은 놈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정도 사이에 수익률이 위치합니다. 중상위권이죠. 근데 변동성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변동성 저 밑에 있네요. 네. 바로 이겁니다. 중상위권 수익률을 만들고 변동성은 제일 낮춰가면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고요. 네. 뭐 물론 액티브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30%짜리 뭐 액티브하게 만들 네. 수 있고요.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분의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근데 사실은 어떤 상품을 살 필요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이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ETF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ETF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다음 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포트폴리오 수익률 결정 요인 네. 아까 제가 이렇게 중앙에 있는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은 네. 결국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기여도가 어디서 나오냐 컨트리뷰션이 어디에 있냐 뭐 사실 예. 뭐 어떤 종목 담느냐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뭐 이제 제 말은 아닙니다. 각종 예. 논문에서 뭐 통계적으로도 이제 고찰이 된 건데 예. 중장기 투자를 가정을 하면 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시장 타이밍도 아니고 네. 종목 셀렉션도 아닙니다. 오. 자산 배분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자산 배분. 이 자산 배분은 네. 크게 보면 주식과 채권 대체도 있을 수 예. 있지만. 테티컬한 자산 배분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 테티컬하다는 건 이제 중단기 예. 조금 저희가 좋게 보는 걸 더 많이 담아가고요. 그래서 뭐 주식 자산 내에서도 신흥국을 더 많이 담냐, 중국을 담냐, 미국을 담냐 뭐 네. 이런 것도 이제 테티컬한 자산 배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분에 달려 있지 뭐 한국 주식 뭐 코스피 200을 담아가는지 삼성전자를 담아가는지 이런 거에 중장기 투자 수익률이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간단히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예. 그다음에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왜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시면서 결론은 가성비로 귀결되느냐 이렇게 네. 또 화두를 던지셔 주셨어요. 제가 네. ETF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이니까 ETF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이제 WM 고객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네.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예. 물건을 사실 때는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가성비를 따지는데 투자를 할 때는 가성비를 안 따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물건을 살 때처럼 투자를 할 때도 가성비를 따져서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의 가성비는 아시다시피 위험 대비 수익률입니다. 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뭐 샤프 레시오라고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이 얼마 정도 높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림 같은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축에 있는 게 리스크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로축에 있는 것이 수익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리스크와 이제 수익률을 한 점에 올려놨다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험 대비 수익률을 제가 여기서 표시한 거는 동그라미의 크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동그라미가 클수록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물론 제가 여기 KB ETF 포트폴리오라고 써놨지만 예. 뭐 대부분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아마 이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어졌다면. 네. 보시면 수익률이 미국 주식과 선진국 주식 사이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은 한국 채권 정도, 10년물 채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동그라미 크기를 보시면 위험 대비 네.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성비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네. 그럼 이제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좋은 패시브 펀드를 잘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팁을 좀 주셔야죠. 뭐 항상 그러세요. 뭐 펀드를 보든 ETF를 보든 예. 뭐 항상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뭐 저희 WN 고객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익률만 보신다는 거죠. 제가 보면. 그래서 뭐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률 위주로 이제 기준을 갖고 왔어요. 예. 사실은 뭐 ETF라든지 뭐 패시브 펀드라든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률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림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누적 수익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누적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의 추이가 어떻게 되냐, 수익률이 어떤 식의 등락을 그리면서 가느냐도 네. 매우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지금 표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고요. 네. 근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제외하더라도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벤치마크라고 해서 벤치마크 지수 자체도 이제 자산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 글로벌 주식이 60%, 글로벌 채권이 40%. 제가 벤치마크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지수 두 개만 섞어도 채권과 같이 안정적인 수익률 흐름 쭉 일직선으로 우상향하는 게 보이시죠? 네. 들쑥날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펀드를 보실 때 누적 수익률만 보실 게 아니라 흐름이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네. 물론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장세에서는 당연히 저희 포트폴리오도 뭐 MDD라고 해서 최대 손실률을 맞았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대신에 벤치마크를 같이 비교하면 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벤치마크의 등락과 상관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포트폴리오 안에 위험도가 높은 어떤 진짜 베팅하는 이런 종목들이 편입이 돼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펀드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절대 수익률이에요. 네. 히트레시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히트레시오 어려운 말 아닙니다. 네. 연도별 매년도 플러스가 되는 확률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벤치마크도 중요하지만 뭐 예를 들면 글로벌 주식 지수가 30% 떨어졌다고 해서 내 펀드가 30% 손해나는 건 싫잖아요. 그렇죠. 절대 수익률의 의미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 이번 코로나19 때도 전 세계 전자산이 같이 급락하는 위기를 맞이했는데 또 얼마만큼 빨리 올라올 수 있는지 네. 탄성력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히트 레시오도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예시도 하나 또 보여주셨더라고요. 그 KB ETF 포트폴리오가 지금 언제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 그걸 가지고 얘기해 주시려는 거죠? 요거는 그냥 예시 포트폴리오고요. 예. 뭐 선전 드리려는 그런 마음은 없고요. 일단은 그냥 주식은 지금 네. 이제 제로금리 시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주식을 높게 가져가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67%, 네. 채권이 27%로 주식이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포트폴리오에 네. 해당이 되고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제 ETF 종목을 몇 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실제로 편입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저희 선진국 주식 중에는 미국 S&P 500 물론 네. 이 지수도 이 코어 지수도 잘 골라야 됩니다. 뭐 나스닥 지수도 있고 뭐 다른 다우 지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시장 전반을 가져가는 S&P 500 지수를 포트폴리오의 핵심 코어 ETF로 가져가고요. 해당 ETF로는 VOO라는 ETF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VOO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운용 보수가 가장 싸요. 뱅가드에서 이제 후발 주자가 운용 보수를 낮춰서 나온 이제 ETF에 네. 해당이 되고 또 IBB라는 바이오텍 테마의 ETF를 편입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그 백신 관련된 모더나나 네. 네. 이런 기업들의 편입 비중이 높은 이제 ETF에 해당이 되고요. 또 5G 테마 이거는 뭐 계속 가는 테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바이든 당선 이전에 이미 편입을 한 포트폴리오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좀 띠매틱 ETF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을 낮출 필요가 있어서 스마트 베타라고 하죠. 그래서 저변동성 성향을 가진 주식에 투자하는 USMB라는 ETF를 네.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ICL은 편입을 했고요. 네. 글로벌 클린 에너지죠. 네. 네. 그리고 유럽에 투자하는 ETF를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점은
유럽에 편입 유럽에 투자하는 ETF는 이제트유가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에 상장된 ETF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달러 강세가 지속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 유로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TF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통화 전략까지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유럽에 있는 주식, 미국에 있는 주식을 그러니까 시장을 뭐 유럽에 투자하더라도 미국에 상장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트라는 ETF가 있는데 예.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유럽에 제가 직접 직구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유럽에 상장된 ETF를 직접 골랐습니다. 뭐 그러면 여기 유럽 ETF 쪽에 넣은 거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좀 줄이는 완충작용 역할 목적이 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네. 한국 자산이 꽤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안에. 네, 홈바이어스라고 네. 하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제가 편입한 ETF는 MSCI 코리아 TR 지수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예. 이 TR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토탈 리턴이라고 예.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그 스노볼 이펙트, 그래서 배당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같은 이제 지수에 투자하더라도 배당이 네. 재투자되게 되면 뭐 초반에는 이게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3년만 누적해도 거의 한 3% 5%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ETF의 AUM이 커지는 효과거든요. 거기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 그 스노볼 이펙트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네. 토탈 리턴 TR이 붙어 있으면 배당이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ETF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는 이런 TR이 붙은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크게 잃으면 안 되는 게 투자를 오래 하고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달리는 장세에서 다들 액티브한 행동만 하다가 사실 패시브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있는 저도 오늘 렉처 잘 들었습니다. 공수성님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뭐 이제 포트폴리오 재미없는 얘기를 했는데 종목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도 뭐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배 KB증권 수석연구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